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276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법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매 신청할 때도 방안 빼고 집안 비워주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고요. 다만 나중에 배당받을 때집 비워주면 되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그렇습니다. 등기된 집에 새로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는 못 받고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 동의 받아야 되죠. 임대인 동의. 그래서 임차인 동의라고 했기 때문에 X입니다. 임대인 주인 동의를 받아야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X고요. 3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4번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예, 그렇습니다. 상속인이 없으면.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오직 주택임대차밖에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자 특례에서 이때 배우자도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4번 맞고요. 5번.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 계약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를 말하는 거죠. 동네말로 전세라고 하는 것이고, 물권은 아닌 것을 말하죠. 그럼 당연히 주택임대차와 똑같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6번에 답 3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정답이죠. 7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네요. 2011년 9월 5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에는 9월 6일 오전 0시이다. 예, 그렇습니다. 대항력은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오전 0시가 되겠습니다. 1번이 옳은 정답이고요. 2번. 한 집안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한 동만 있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그 집은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 동호수 안 적어도 됩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죠? 예, 단독주택은 단다다공 아연다기. 요 단다다공은 단독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아연다기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단독, 다중, 다가구, 총리, 공관 이런 것들은 단독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입니다. 따라서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고 다가구나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2번은 단독주택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쉽죠. 단독주택은 동호수 안 적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했는데 공무원이 착오로 지분을 잘못 기재되었다면 대항력 인정됩니다. 임차인의 기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4번. 주식회사인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했는데, 예,
주식회사인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적용되죠. 지금 중소기업인지 대기업인지 말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임차인이 별도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된다 했는데, 대항력은 이사 가는 순간 소멸됩니다. 다만 그러나 물권인 전세권 가지고 우선 면제권은 행사할 수 있겠죠. 또 전세금을 안 주면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경매시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는다 했는데, 우선 면제는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최우선 면제만 받으려면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되고 대항력만 갖추면 됩니다. 2번, 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보증금 중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된다. 1억 2천만 원이네요. 예, 광역시의 경우에는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2,8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 받죠. 그래서 1억 2천이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습니다. 3번, 다세대주택인 경우 전입신고시 집업만 기재하고 동호수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 인정받는다 했는데, 예,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라고 했죠. 다세대는 공동주택, 다중이나 다가구는 단독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동호수 기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경우만 대항력이 있는데, 저당권 설정 이후에 증액됐다면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에 우선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하는 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잖아요. 전입신고하면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니까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 받아야 확정일자 받은 당일입니다. 예를 들면 확정일자는 1일 날 받고요. 그 다음에 이사 전입신고는 가령 3일 날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도 3일이면 이런 경우는 근저당은 3일 날 효력이 발생하지만 우선 면제 효력은 확정일자 받은 날이지만 단 대항력을 갖춰야 돼. 대항력은 이 두 가지를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죠. 따라서 4일 날 오전 0시에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기니까 저당권, 근저당권이 우선하게 되겠습니다. 5번도 틀렸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설을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은 해설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갑 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을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2019년 6월 3일 10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 병이 같은 날 16시에 다른 채권자 정은 다음 날 16시에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마쳤다. 임차인 을에게 개업공개사가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정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을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했는데 대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을 임차인은 병보다는 후순이기 때문에 그렇죠. 병보다는 후순입니다. 을 임차인, 을, 병, 정이 있네요.
임차인은 언제 전입신고했습니까? 6월 3일 10시니까 6월 4일 날, 6월 4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병의 경우에는 병은 6월 3일 날, 6월 3일 날 우선 면제 효력이 있죠. 시각은 안 나타납니다. 시각 16시에 했다 하더라도 정의 경우에는 6월 4일 날, 6월 4일 날 요거는 0시고 요거는 주간이니까 순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요게 병이 1순위고 을이 2순위고 정이 3순위입니다. 3순위 저당권자 정의 경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병이기 때문에 병보다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을은 대항할 수 없습니다. 2번 병 또는 정 누구든 저당권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을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그렇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후순위 요 병보다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소멸하는 거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을은 X주택의 경매 시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면 병과 정보다 우선 면제 받는다 했는데 정보다는 우선 면제 받지만 병보다는 우선 면제 받을 수 없죠. 그래서 틀렸고요. 4번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을이 우선 면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동시이행 관계 있죠. 동시이행 관계. 즉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상당의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경락인에 대해서 임대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는 바 경락인의 임대주택 명도 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을 한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 속에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경락인에게 명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 인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X주택이 을이 집행권을 얻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더라도 우선 면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별도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했는데 경매 신청을 한 압류 채권자는 당년 배당 채권자이므로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낮은 금액입니다. 높은 금액이 아니고요. 맞습니다. 2번 상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의 연 1할 2푼과 기준금리 4.5배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번, 2번 다 낮은이죠. 3번 주택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4번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액은 환산 월 차임의 3개월분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 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 차액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실제 손해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낮은 금액이 아니라 이거는 높은 금액,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 4번이 틀렸습니다. 즉 주인이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내놓고 주인 직접 안 살고 다른데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손해배상액은 3개월간 환산 월차임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은 금액하고 종전 세입자한테 받던 환산 월차임 차액 2년분 그리고 실제 손해 입은액 중에서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낮은 금액이라 해서 4번 X입니다. 5번
주택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걸 소위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자동 연장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고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로 1년 계약을 정했다면 임차인은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요.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2번 미등기 전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고요. 3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4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그렇습니다. 1년간 계약했다 하더라도 주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5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전입신고 외에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대항력은 이사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우선 몇 년은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안 받아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를 이자보다 전액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11번에 답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옳은 것인데 지금 누굽니까? 임대인이 갑이고요. 임차인이 을이네요. 임대인 갑. 임차인 을입니다. 자, 을이 을 임차인이 기억에 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 법정 갱신됩니다. 그 다음 1A에 2개월이고요. 니은 을 임차인이 2기의 차임에게 따르도록 연체한 때에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기의 차임액입니다. 디귿 갑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되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 묵시적 갱신된 경우 을 세입자는 계약 해지 통지는 주인인 갑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13번.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기억.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하는 날하고 제3자에게 저당권 설정 등길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여기 1일, 예를 들면 1일 날 모두 다 같은 날 다 했다는 이야기예요. 1일 날 이사하고 1일 날 전입신고하고 1일 날 확정일자 받고 근저당도 1이면 근저당은 1일인데 대항력은 이 두 가지를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니까 2일 날 오전 0시이기 때문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니은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계한다는 말은 뭡니까?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새 주인에게 계약 기간 동안 살고 보증금 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디귿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권은 주택가액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디귿 틀렸네요. 리을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다 했는데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해지 통지 못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은 앞에 문제하고 유사하니까요.
단만 4번 보면 낮은 금액이 아니라 높은 금액이라고 했죠. 높은 금액. 즉 주인이 직접 살겠다 해놓고 주인이 안 살고 세입자에게 다른 세입자에게 세를 오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손해배상은 세 개 중에서 높은 금액,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 틀린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부가 주택 외의 목적으로 사용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계약갱신요건 행사에 의해서 갱신된 임대차도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최단기간 2년이죠. 2번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했는데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X죠. 대항력을 갖춰야 최우선 면제받습니다.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받으려면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도 받아야 됩니다. 3번 X입니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이 말이 틀렸죠. 4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예, 그래서 승계하니까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계속 살 수 있고 계약기간 동안 살고 나갈 때 새 주인에게 보증금 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면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사 가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하죠. 그 아파트 입주를 해야 되고 꼭 이사는 가야 되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내주는 경우에는 등기해놓고 이사를 가야만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요. 민법에서도 꼭 나오니까 특히 현업에 가면 주택임대차 중개가 가장 많습니다. 꼭 숙지해야 되는 파트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